그냥 회사인가 중대였다. 얘는 성냥이야기가 될게요. 어 될게요? 두둥. 새로운 거. 새로운 거네요. 이것도 이건 조란노네. 네. 하여튼 이거 되겠습니다. 고야. 맨 처음 세상. 창세기 1장. 맨 처음에 세상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온통 어둠 뿐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계획이 있었답니다.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이 갈라져오라고 하셨어요. 빛이 생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빛이 비쳤어요. 하나님은 그 빛이 낮이라고 부르셨어요. 또 어둠은 밤이라고 부르셨지요? 첫 번째 날이 끝났어요. 다음날은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이 갈라둬야겠다. 하나님은 아래쪽 물과 위쪽 물을 가르치셨어요. 그 물 사이의 공간을 하늘이라고 불리셨어요. 둘째 날은 끝났어요. 그 다음날 하나님은 물을 건너내시자 많은 땅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각가지 모양과 색깔을 지닌 식물들이 생겨나게 하셨답니다. 산과 언덕의 계곡도 만드셨어요. 셋째 날은 끝났어요. 하늘에는 하늘에서 빛나는 해를 걸어주셨어요. 낮에 밝히게 하셨어요. 밤에는 은은한 달과 초롱초롱한 별들이 달아주셨지요. 넷째 날이 끝났어요. 다섯째 날, 하나님은 재빠르게 헤엄치는 물고기와 꿈틀대는 생명들이 만들었어요. 바다의 속에 살게 하셨어요. 또 새들을 만들어 하나님을 휘휘 날게 하셨어요. 여섯째 날에는 네 발로 걷기거나 깐통각도 휘거나 솔살갈이 달리는 동물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멋진 창조물을 흙으로 만드셨지요? 바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르셨어요. 일곱째 날 하나님은 편안히 쉬었어요. 이제 이것도 이거 될게요. 이것도 아담과 하와. 창세기 2장.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곳에 아담을 위해 아름다운 동산이 꾸며주셨어요. 동산에는 강이 흘렸지요? 와! 아담은 새 보금자리가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아담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동산을 가꾸면서 살았어요. 그는 동물들을 한 마리도 빠짐없이 모두 사랑해 주었어요. 하지만 자기에게
딱 맞는 친구를 찾을 수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은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하와는 아담에게 꼭 맞는 약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 아주 사랑했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에덴 동산이 잘 가꾸었어요. 읽어줄게요. 장구한 뱀,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는 온갖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나무와 열매들 마음대로 따 먹어도 괜찮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런데 동산에는 강교한 뱀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뱀은 하와가 천안이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뱀은 쉿쉿 소리 내면서 물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네. 뱀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바랐어요. 뱀이 말했어요. 이 맛있는 열매를 조금만 먹어봐.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무엇인지 선하고 악할지 알아낼 수 있다니까. 정말 열매는 맛있어 보였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지만 그는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베어 먹었지요. 해가 누엿누엿 할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에덴 공장에 거니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계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로 숨었어요. 두 사람은 겁이 났어요.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다 먹었느냐? 아담이 말했어요. 예, 하지만 하와가 제게 준 거예요? 그러자 하와가 말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뱀이 절 속여서 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너는 언제나 배로 기어 다니게 될 것이다. 또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 말에 어겼기 때문에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수 없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났답니다. 하나님은 청사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어 동산을 지키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는 배예요. 이건 512페이지나 있네요.
5월 반주부터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했네요. 어떡하죠? 네. 아담과 하와가 줄이 줄어서 노아의 반지부터 엄청나게 거대한 탐이네. 아브라함. 원인. 정정해야지. 이거 봤는데 어땠어요? 어제 스나이 귀만 달아요.